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우리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 4분기에 잠시나마 피크 아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시제니, 우리 수출 통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웬걸 2분기보다 더큰 실적을 달성해 주실 것으로 또 한번 우리가 진짜 놀랄 만한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하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저희가 추천을 드린 단가부터 약20% 가까이나 벌써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업사이드는 더 크죠. 하지만 여러분도 20%라는 수익이 정말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 정도의 수익을 지금 도달해서 아직까지 매도가 한 번도 없이 쭉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시즌에 대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약간 기술적 분석과 플러스로 제가 또 함께 살펴보면 좋을 종목을 같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할 것, 혹은 상회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은 오히려 우리가 약간의 기술적 분석만 할줄 아신다면요, 정말 어닝 시즌만큼 돈 벌기 쉬운 그런 시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물론 최초부터 9월달부터 제가 꾸준하게 빨리 와서 편입하자 편입하자라고 했지만, 그때 편입을 못하신 분들 약간의 뭐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새 올라와 버려서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먹을 폭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당장 내일 개장을 하면 좀 관심 가져보시고 대응하셔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항상 이제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반등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5일선 황금 매매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틀 동안 먼저 1차 편입을 했다가 시세가 올라오면서 잠시 절반은 우선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1차 편입 정찰병만 보내뒀다가 우리가 뜻밖의 일단 뭐 약간 꽁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9월 16일이죠. 이날도 정말로 좀뭐좀1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일단은 좀 약간의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래서 올려줄 땐좀 챙겨놓고, 어때요? 딱 이날이 고점 찍고 지금 못 갔잖아요. 그쵸? 이런 정확한 자리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눌림이 나왔을 때 25만 원 밑에서는 빨리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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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떠요. 여기 날짜가 이제 뜰 겁니다. 여기 9월 25일 옆에 날짜 뜨죠? 9월 25일 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젠 25만 원대에서는 1차 매수 유효하다. 빨리빨리 사라라는 뜻입니다. 이날이죠? 25일 날. 그쵸? 이날 25만 원에서 사라는 건데 결국 저가가 24만 4,100원까지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24만 한 7천 원대에서 많이 편입은 하셨는데, 어쨌든 그로부터 지금 또 좋은 성과가 있죠? 지금 오늘 종가까지만, 최근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정말 거짓 없이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 일단은 시즌을 다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PBR이나 PER을 단순하게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2분기 때 피크 찍고 3분기, 4분기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피크 아웃될 것으로 좀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죠. 컨센서스가 다시 여기 상향 조정돼서 반영이 됐죠. 오히려 3분기, 4분기가 더 피크를 칠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이미 앞전에 어떤 4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10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됐던 진단키트 수출액 잠정치가 2억 8,857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대비해서 58.7% 정도가 급증을 했는데, 이 8월 달도 수리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대비해서 33.2%가 또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기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4월 달에 2억 6,570만 달러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넘어섰잖아요. 이미 2억 8,857만 달러예요.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의 그 수출 데이터가 최종적인 발표는 안 됐지만, 8월 수출 금액 자체가
크게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마지막 우리 고점을 찍었던 요 8월 달의 고점을 실적뿐만이 아니라 주가 자체도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지금 주요 수출 지역이 유럽이나 요쪽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여름 휴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제는 다른 진단키트와는 달리 진단키트 수출이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데이터적으로 찍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도 7월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아직까지도 5만 명 이상 일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8월 달도 이제 8월에 이어서 9월도 이탈리아향 또 전월 대비해서 이 매출 그 뭐죠? 증가세가 코로나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 148% 확진자 수가 늘었고 스페인도 한 35% 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제는 이런 국가들의 키트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가별로 가격은 좀 달라요. 국가나 지역별로 가격은 좀 다르지만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달러 수준이고 단가가 좀 가장 비싼 미국이 한 15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쨌든 다 반영을 하면은 지금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코로나 추세도 추세지만 실적적인 부분 다른 기업들은 또 그렇게 많이 수출을 못한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미 약 80여 개국에 수출을 해온 이 시제는 점유율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 점유율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은 사실 그렇죠? 중국도 지금 완전 종식이라고 뭐 종식 사실상 종식 선언 뭐 이랬지 실제로 종식에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솔직히 코로나는 뭐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감기와 독감을 꾸준하게 가져가듯이 코로나도 그냥 쭉 가져가야 되는 질병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률은 높지만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되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개발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 진짜 다 집어던지고 그러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금 최근 1년간의 이런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은 아마 외부 활동할 때 이제 필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제는 무조건 보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는 35만원 정도까지는 잡아보고 싶습니다. 좀 욕심을 내고 시장이 좋고 프리미엄이 받으면 40만원까지도 보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50만원까지 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우리가 25만원인 단가에서부터 더블이라는 수치인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대비해서도 약 10조에서 11조 정도 수준이면은 셀트리온도 위험하죠. 충분히 뭐 불가능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아직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건 둘째고 당장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도 수익폭 자체도 업사이드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간보지 마시고 빨간불에 이제 간보지 마시고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뭐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뭐 살 거 없냐 살 거 없냐 물어요. 솔직히 안 알려고 주거든요. 그런 거 자꾸 알려주면 이게 시장이나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다 각기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대응을 못하고 그쵸? 빠지면 또 누구 원망할 거예요? 제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빠지면 VIP님들은 대응을 다 해드리지만 이런 지인들까지 제가 대응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해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사람 대 사람 관계도 조금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주변 사람들께 이제 종목 추천을 해주지 않는데 제가 주말마다 이제 운동 동호회를 갑니다. 갔는데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갔을 때 이제 25일이죠. 25일날 딱 갔을 때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살 거 없냐 살 거 없냐 자꾸 물어봐서 그냥 조금만 살 거면 시젠 사라. 그냥 뭐 따지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 바로 사라.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못 사더라고요. 왜 안 샀어? 막 올라가길래. 아니 올라가더라도 사야지 갈 길이 뭔데. 지금 좋은 자리라니까 사라니까 안 사더라고요. 그래놓고서 막 급등하는 종목 보면 언제는 또 따라 들어가고 이 뭐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VIP 회원님들 보면은 조금 그래도 깡이 생기셔가지고 사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잘 사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짧게 잘라낼 것들은 또 잘라낼 때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요즘에 편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즐겁게 수익을 잘 챙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도 높여가는 매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꾸준하게 있어요. 꾸준하게.
꾸준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최근도 ISC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또 트렌디한 종목들도 잘 편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 보지 말라예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종목들은 자꾸 간을 보지 말라. 그 간 보다가 날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찌개도 계속 끓이면서 간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쫄아가지고 간이 점점 더 세지겠죠? 그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못 먹을 정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사야 될 자리에서는 바로 사주면 되는데 결국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 내가 산 자리가 가장 밑바닥이기를 바라는 거고 욕심이에요. 그러면은 그 욕심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가장 맨 밑바닥들 짚어드렸잖아요. 맨 밑바닥 짚어드리고 꼭대기 짚어드렸다가 다시 빠졌을 때 바닥 짚어드리고 또 수익 보고 있는데 살할 땐 안 삽니다. 속이 터지죠. 정말 속이 터져요. 그렇죠? 그럴 거면 적금 넣으시라고요. 주식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식은 투자고 위험성이 있는 그렇죠? 위험 자산 시장인 거잖아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자산을 다룰 때는 너무 보수적인 마인드로 하시면 수익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깡도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아무튼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이제 5일선에 가깝게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혹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에 최대한 가까운 날에 접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제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기 좋을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시젠과 같이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디텍, 자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면역 진단 키트랑 진단 장비를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파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진단 키트랑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시젠이랑 똑같이 좀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 또 수출 비중 이런 걸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이번에도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좀 주가에 벌써 반영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략하면 충분히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자, 3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이 363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 174억 원이죠. 이것도 역시나 수출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은 매출은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1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종목, 상회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멀티플로 계산을 해보면, PER로 따졌을 때 지금 PER은 70배이지만 포워드 멀티플로 계산을 하면은 충분히 더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급등을 보이긴 했어도 이 종목 또한 앞고점을 뚫고 충분히 4만원대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1차 편입을 좀 해보시고 추가적으로도 하락을 보였을 때는 5일선에 가깝게 매매를 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더 상승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정배율로 전환을 해버리면서 폭풍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버팀목이 되고 베이스가 깔려있는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직접 눈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목만 더 아픈 것 같아요. 뭐 살아 해도 안 사는데 제가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제가 소개는 잘 해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VIP방에서는 제가 다 코칭을 해드리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무료 회원님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센스껏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코멘트는 달아드리겠지만 장 중에 실시간 대응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 우리는 꾸준하게 매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위험 딱지 붙고 증거금 100% 딱지 붙고 뭐 환기 종목 이런 것들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 중에 증거금 100% 딱지 붙어 있고 뭐 투자 경고 주의 위험 붙어 있는 종목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편입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종목은 있어도 급등을 해서 그게 아닌 이상 그런 상태인 종목을 저는 추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일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항상 투자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방 아니면 하방이에요. 그럼 하방을 계산해 버리면 나머지 폭은 상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우선식으로 우선시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3월달 이후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뭘 사도 다 올랐어요. 그렇죠? 뭘 사도 다 올랐고 막 사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신용 쓰신 분들, 스탁론 쓰신 분들 보세요. 반대매매 감당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주가의 본질이 뭔지를, 그리고 앞으로 주식을 대응해야 되는 방법과 전략이 뭔지를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내 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을 저랑 함께 준비를 하시죠. 오셔서 준비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패턴과 이런 패턴 각각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멘탈부터 다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만 반응하지 마시고 항상 보수적 관점 유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비용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하기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액은 그대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금액 편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서비스를 특정 기간을 뭐 이렇게 6개월 무조건 이용하세요, 이런 강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 나는 유튜브로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